12대 충북도의회 출범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반기를 이끌 의장단 구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특히 다수당 탈환으로 국민의힘 몫이 된 의장 자리를 두고 당선인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유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열리는 12대 도의회 첫 회기. 도의회는 400일의 임시회 첫날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한 뒤 이어 4일에는 의회 운영위원장과 5개 상임위원장을 뽑아 원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의장 선출에 앞서 24일에는 도의원 당선인 35명과 사무처 간부 등이 참석하는 상견례 자리도 가질 예정입니다. 28석을 차지해 원내제1당 지위를 예약한 국민의힘은 이날 원내대표를 선출한 뒤 새 원내대표 주제로 회의를 열어 의장 후보 선출 일정 등을 확정한다는 방침인데 27일에서 28일쯤 의장 후보로 출마하는 당선인들의 정견 발표 이후 투표로 뽑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자천타천 거론되며 추려진 의장 후보만 7명 내외. 일단 당선인 가운데 3선 이상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징검다리 재선을 포함해 재선이 최다선으로 연임 김국기, 오영탁, 이옥규도 의원과 4년 만에 재입성한 박봉순, 이양섭, 임병훈 당선인이 거론됩니다. 여기에 초선의 반란도 점쳐집니다. 당내 기반이 탄탄한 황영우 당선인이 그 주인공인데 그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장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바 있습니다. 황 당선인이 청주시의장과 청주시장 후보를 지낸 만큼 초선임에도 재선 도의원들에게 중량감이 밀리지 않는다는 평입니다. 이들이 전반기뿐 아니라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불과 7석을 차지하며 제1당 지위를 내준 더불어민주당이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다수당의 독식 방지를 명분으로 제동을 걸 수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난 2016년 10대 후반기 도의장 선출 당시 김양희 의원과 강현삼 의원 간 이전 투구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여기에 벌써부터 자리 배분을 놓고 지역 연고 등과 맞물린 합종 연횡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의회 내부를 조정, 관리하는 의장의 역할, 또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또 의회의 위상을 단단히 지키는 의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능력이 있고 청렴하고 또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의장의 선출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함께 집행부 견제 등 권한과 책임이 막대해진 12대 충북도의회. 어느 때보다 의회 수장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GCN 뉴스 유소라입니다.